숫자 채널의 미식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디 왔냐면은 저희 집 근처예요. 여기서 저희 집 근처 이제 공원처럼 생긴 곳이고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 도로가 옆에는 도로가고요. 이제 이쪽을 보면 약간 주택가. 네, 이렇게 있는 가운데는 이제 약간 길이죠. 말 그대로 여기가 이제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이제 이망산 이제 그린웨이라는 곳이에요. 네, 여기 워낙 좋아가지고. 네, 너무 좋죠, 여기가. 네,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이제 마산 석전사거리 근처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곳이 있긴 해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통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는 이제 약간 나무 이런 거 많아요. 여기는 이제 무슨 곳이냐면은 약간 운동하는 곳이기도 하고 여기도 정자가 있잖아요. 예, 네, 이렇게 쉬는 곳이기도 하면서 이제 운동하고 그런 이제 공원처럼 생긴 곳이죠, 여기도.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오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사실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파파님의 영상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제 파파님이 이제 협찬받은 도시락을 들고 이제 지산 올라가서 먹는 거 보고 예, 너무 힐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는 이제 삼복도로하고 이어진 그런 곳이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곳이 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여기가 공원처럼 된 그런 곳이다 보니까 네, 도시락 까먹기 진짜 좋은 상태예요. 네, 이런 이제 운동기구도 있고 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이제 나가는 길도 있어요.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이렇게 네, 여기 이제 벤치 같은 이제 앉아서 쉬는 것도 있고 어쨌든 여기서 저도 이제 도시락 같은 거 집에서 싸가지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먹는 거 영상 찍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바깥 저쪽은 이제 도로가 도로가다 보니까 거의 도로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지금 올라가는 버스는 254번이고요 방금 내려가는 버스는 263번 시내버스예요. 예, 지선버스예요. 둘 다 방금 내려간 거는 이제 소계동으로 가는 버스고요. 방금 이제 올라간, 네, 아까 내려간 버스는 이 소계동 가는 버스인 203번이고요. 이제 방금 올라간 버스는 이제 마산대학교 갔다 오는 이제 254번 지선버스. 여기도 이제 앉을 때, 예. 와, 여기 개미들 꽤 많네요. 보실래? 개미도 있어요, 개미들. 진짜 개미들 있어요. 잘 안 보인다. 아무래도 이제 여기 자연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많이 이루어지는 거. 와우. 하긴, 이런 곳에 있으면 약간 힐링되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많이 힐링되고 좋죠. 어쨌든 간에. 저 버스가 한 대 올라가네.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263번 아니면 255번. 아니면 265번이나 266번 둘 중에 하나겠죠. 아, 265번일 수도 있고요. 266번 내려오는 그런 버스. 순환버스죠, 맞나요? 아무튼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막 콘텐츠 막 촬영도 하고 진행하려고요.
뒤에 보이시는 저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뭔지. 자연에다 보니까 너무 풍경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런 도시 쪽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아, 에빙산 3번에 지금 올라가는 거 보니, 아까 올라간 거는 215번이나 255번일 가능성이 높네요. 여러분 저한테 궁금한 거 있거나 이런 질문 같은 거 많이 댓글에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제가 ASMR 하나 찍긴 했는데, 웹풀로 이제 찍긴 했는데, 좀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막 그런 느낌으로 찍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직 구독자가 14명밖에 안 돼서, 아직 뭐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아직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자, 여기는 이제 이런 곳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좀 멋있는데. 이번에 이제 갈 곳은요, 이제 제가 뷰가 진짜 좋은 곳인데요, 이제 촬영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까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앉아 있으셔가지고 촬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계시네. 진짜 뷰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이제 제가 말해드린 석촌 사거리고요. 잘안 보여요. 그때는 여기 때문에 잘안 보여요. 저쪽 가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여기는 뷰가 진짜 좋은 곳이에요. 여기는 도시락 까먹기엔 저희가 제일 좋고요. 아까 사람들 다 계셨는데 다 가셨나 봐요. 여기거든요. 여기 정자가 보이시나요? 여긴데 사실 여기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냥 올라가도 돼요. 원래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되는 곳이지만 신발 신고 올라가신 분들 있다 보니까 여기가 바로 뷰가 진짜 좋은 곳이에요. 전망대죠, 전망 자체가. 여기 전망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뭐 그림을 그려도 되고 책도 해도 되고 책도 보도 되고 뭐 그런 곳이죠. 여기 원래 아까 전에는 제가 촬영하기 전에 사람이 많이 앉아 있던 곳이었는데 앉아가지고 뷰 같은 거 경사하기도 하고요. 치마 경사요 이게. 여기도 인천 사거리하는 곳이에요. 왜 석촌 사거리냐면요, 차 이제 이게 차 이제 차 도로가 네 개나 사거리. 제가 왜 자꾸 사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그런 곳이 있는데 왜 자꾸 사고 있냐면요, 여기가 진짜 대거리에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기 이제 양옆에 총 4개예요. 진짜 이런 곳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 저 진짜 거짓말 안 했습니다. 진짜 진짜 여기 진짜 거짓말 안 했어요. 저 진짜 여기 육교위에요. 여기 진짜 육교위에요. 여기 올라가는 데가 이제 두 번째. 어쨌든 이제 저쪽으로 보이는 데가 제가 잘안 보이는데 이쪽에 이제 세 번째? 저기가 네 번째로 보이네.
엄청 느려요. 네, 이래서 접수 사고래요. 여기서 보면은 솔직히 왜 사고인지 잘안 보이시기 때문에 내려가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어쨌든 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안녕. 아, 인사 몇번 하는 거죠, 이제? 바이.